그러니까 처음 쓴 그림 일기 2021년 10월 2일 토요일 핑크뮬리 핑크뮬리 자동차를 타고 핑크뮬리를 보러 갔다. 예뻐서 사진도 몇 장 찍었다. 예쁘다. 뭐 해요, 누가? 핑크뮬리 해요? 가봐, 소리 가자. 이건 뭐야? 괜찮아, 가자. 아빠, 근데 저게 무슨 핸드폰이지? 어? 아, 저런 거 심었어? 산책도 있는데 가볼까? 가볼까? 산책도 가봅시다.
있어? 작년에 왔었잖아, 전화. 사람들이 없어. 어, 그때 우리가 아침 일찍 와서 사람이 없었어. 카페 문도 열기 전에 왔었어, 우리가. 아, 좋아, 민지마. 그래요? 해질녘이에요. 와, 좋아, 여기 불 켜졌다. 또 돌아서 가자. 벌레 있었어, 소율아? 거미 있었어? 괜찮아요. 뽑아줘야 되겠다. 뽑아주고 물 줘야 되겠다. 소영아, 소영이 스투키도 새로운 애기 스투키가 올라왔어요. 뭐 그리고 있어요?
윙크에서 나왔던 길. 아, 윙크에서 나온 길? 응. 거기서 어떤 길이 나왔어요? 응. 그래서 소율이가 그 길을 그리는 거예요? 예쁘게 그려주세요. 기대할게요. 근데 이거도 되고. 응. 물티슈로 닦으면 돼. 쭉. 쭉. 주황색. 소율이 지금 색깔 만들고 있어요? 네. 빨간색. 빨간색? 아, 빨간색. 쭉. 소율이 무슨 색깔 만드는 거야? 까만색 만드는 거예요? 응. 왜요? 뭐 그리려고요? 길 다 만들려고. 아, 길을 다 만들려고요? 그래요? 다음에는 공주 지어요. 아, 다음 그림에는 공주 그릴 거예요? 갑자기 원희와 윤리 노래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우리 윤리는 한글을 따로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오빠가 쓰는 거 보고 따라 썼나봐. 여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린이집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소율이 집은 어디 있어요? 여기. 소율이 집이에요? 네. 버스 타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길 따라? 서연이 집이에요. 아, 여기 서연이 집이에요? 길도 여기 발자국도 있어요. 발자국도 있어요? 그건 누구 발자국이에요? 선생님 발자국. 선생님 발자국? 근데 일단은 친구들 발자국이에요. 아, 소율이 친구들 발자국과 선생님 발자국이 찍혀 있구나. 나중에는 그 애기 발자국이에요. 어린이집에. 아, 어린이집에 있는 애기 발자국이에요. 나중에는 누이 발자국이에요. 소율이 발자국이에요? 아니, 누이 발자국. 아, 유리 발자국? 어진 키울 발자국이 똥수예요. 그건 소율이 발자국이에요? 네. 어진은 선생님 발자국이 또 있어요. 여기 또 선생님 발자국이 또 있어요. 너 무슨 태티인데? 엄마! 근데 이거 신호등이에요. 신호등이에요? 네. 신호등도 그렸어요? 네. 근데 이거 집이에요. 귀여워.